오늘 이슈는 페트병 몰카, 중학생 집단 폭행입니다. 이 페트병 쓰레기인가 했더니만 라벨을 떼어내자 카메라 렌즈가 등장합니다. 호주 시드니의 해변가에서 쓰레기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가 발견됐는데요. 이걸 찾은 관광객이 SD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해 봤더니 자신의 모습을 포함해서 일광욕하는 사람들의 불법 촬영물이 찍혀 있었다고 해요. Girls have to be aware and people have to be aware because who knows what you have next. 페트병 카메라의 범인이 직접 카메라를 확인하는 모습도 찍혀 있어서 호주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아, 이 페트병 아무리 봐도 카메라가 있는지 아시겠나요? 우리나라에서도 모자, 라이터, 화재경보기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데요. 호주원이 논란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화장실도 못 가, 해수욕장도 못 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최근 SNS에 10대 청소년 2명이 후배 여중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피해 학생이 애원하지만 계속해서 뺨을 때리고 웃기까지 하죠. 이 영상은 폭행을 지켜보던 남학생이 촬영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돌려보다가 확산됐다고 하는데요. 가해 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보냈다는 문자 내용이 가관입니다. 너 때문에 내일 경찰서 가야 된다 라고 협박 느낌의 문자를 보내는 바람에 피해자는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해요.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그 영상을 찍어서 SNS에 유포한 겁니다. 폭행 중에도 아무렇지 않게 노래 부르는 소리가 영상에 담겼고요. 한 해에 7만 4천여 명, 매일 200명이 넘는 범죄 소년들이 검거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른들의 죄의식 없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본 탓일까요? 청소년 범죄, 엄중하게 처벌하면 좀 달라질까요? 여러분, 저 오늘 은희랑 소미랑 촬영 가요. 일사이프의 모든 코너를 제발 예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